안녕하세요, 희영입니다. 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을 거냐면 찬양팀 반주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왜 찍게 됐냐면 교회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다양하게 코드 반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처음에 코드 반주를 시작했을 때도 약간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상황일 때는 이걸 어떻게 쳐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막상 준비를 다 열심히 했는데 실전에 가서 갑자기 생기는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반주를 계속 쳐왔고, 그다음에 작곡 전공을 하면서 이제 코드 같은 걸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뭐 보이싱이나 코드 진행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어쨌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정이 있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찍어보게 됐고요. 주변에 코드 반주를 배울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나만의 그런 비법들이 이제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찬양팀 분들에게 모두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청년부 같은 경우는 하루 전에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요.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를 담을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것도 맞출 수 있구나. 어떤 식으로 반주를 하고 만약에 돌발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제가 헤쳐나가는지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기장이에요. 저 악초 예정이에요. 조금만 걸렸어요. 알아도. 손으로 만들어 주세요. 악보 필요하신 분 악보 예정이 왔어요. 일단 뒤에 거는 느린 곡이니까 그냥 이따 시간 남으면 하고 1번, 2번, 3번 먼저 할까? A1, A2, B인데 그냥 A1에서 바로 B로 가고. 우리가 원래 이 곡을 떠올렸을 때 들어가는 그거를 얘네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잘못적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 그 브레이크하는 곡을 연습해보는데 들어오는 거 그냥 말로도 할 수 없어부터 그냥 천천히 들어올게요. 저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 인트로 네 마디 전주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원래 어노인팅은 기타로 시작하잖아요. 그 어쿠스틱 기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드럼으로 바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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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언니 이놈이 그 이번에 그 어노인팅 시작할 수 있네. 그냥 그거 그냥 그냥 하고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리 와. 스타일이어서 잘해야 되는데 너무 질질 끌면 안 되고 강약 좀 확실하게 두고 베이스 빵빵해야 돼. 빵빵해야 합니다. 그 워킹 베이스 잘해주셔야 돼요. 기기 기기 일단 해봅시다. 그 엔딩 할 때 약간 지금 이 느낌으로 띵띵띵띵 띠르르 빰으로 끝낼 건데 주일엔 빰 찬양 띵띵띵띵 띠르르르 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4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인트로 왔고 요거 아니고요. 밑에 제가 그 코드 그려드렸거든요.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 중간에 간주 4마디는 무조건 물려서 들어가는 걸로. 오소 서에서 바로 들어갈 거고요. 그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잘딱 갑시다. 그냥 어떤 우리 개인의 감정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이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었고 쨍어가 부르는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1번 곡도 좀 2번 곡처럼 부를 때는 좀 더 강박을 좀 더. 아 그러면 강력한 어디다가 투표해줄 것 같지? 투표? 투표. 투표. 원숭이 해줄지 투표 해줄지. 아주 열정적인 헤이워스. 그렇지, 시작하겠습니다.
맞아 맞아 그 찬양 받아 주소서 빰빰빰빰빰빰 주의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며 또